이거 내가 현수한테 네. 200만 원에 줄게. 진짜요? 어. 이거는 그냥 300만 원 줄게. 300만 원이요? 어. 네, 현금을 바로 줄게요. 300만 원. 자, 여러분들 차를 한번 볼게요. 뭐 차 뭐 좀 괜찮은 거 뭐 있나? 제가 뭐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냥 뭐 국산차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보고 가는데. 야, 근데 확실히 중고차 뭐 매물 치니까 많이 뜨네. 한번 들어가 보자, 한번. 벤츠 560, 이클래스 560? 벤츠가 아니 벤츠가 560이야 말이 되나? 잠깐만 사진 볼까 한번? 어, 차도 멀쩡해. 뭐야 흰색 멀쩡하지 이거. 여러분들 웜에 차가 500? 전화 한번 해봐야 돼. 아, 근데 여러분들 여자분 얼굴도 이뻐. 와, 이렇게 이쁜 분이 딜러야? 이분은 역행해도 되겠는데?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중고차 네. 보고 전화드리거든요. 중고차요? 예예. 예. 중고차를 보고 전화주시는 게 뭐예요? 중고차 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혹시? 아,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예? 잘못 걸린 것 같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잘못 걸었구나. 근데 050인데 또 받으시네. 저분 받으신 것도 웃기다. 이곳가는 중고차 쇼핑몰 전국 중고차 마켓. 평생 가는 중고차 고민 없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아니, 여러분 벤츠가 560.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곳가는 중고차 쇼핑몰 전국.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중고차 보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예, 예. 예, 그 여기 그 중고차 이 사이트인데 네, 예, 예. 벤츠 뉴 이클래스가 560만 원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 그 차량 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차량 확인부터 어, 차량 넘버가 530만 원이요. 530만 원? 지금 560 적혀있는데 30... 아니고 30이요. 어, 진짜요 이게? 네, 네. 오, 거기 아, 캐피탈에서 압류 걸려있던 거를.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4년 이상 무조건 사주셔야 되고. 4년 이상이요? 네, 4년 이상. 예. 4년 타고? 이상으로 아, 그러니까 조건은 4년 이상 타고 이 금액 이상으로는 판매가 안 된다. 이게 끝인가요? 그리고 530인 거예요? 오, 오.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선생님? 여기 신부평. 부평이면 저기 인천 부평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530만 원이란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추가 비용으로는 이전 비용 내는 게 그렇죠. 뭐 이전 비용은 원래 기본 좋다 내는 거니까. 네. 오, 벤츠 일단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예. 아니, 여러분들 그냥 국산차 뭐 있잖아 그냥 어? 깨작깨작 거리려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건 사야겠어요, 이건. 인천 갑시다. 인천으로 갑시다. 내가 바로 인천의 중고차계 메가더 장군이다. 인천 상륙작전 지금부터 시작한다. 인천 상륙작전. 인천 아 발음이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출발. 갑시다. 오늘 여러분들 멋진 차 한번 사가지고 여러분들 여자 다 꼬실 거야. 예씨.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인천으로 가. 갑시다. 고고생. 아니 근데 차가 너무 싸게 나와. 너무 좋아. 괜찮아. 지하철 2호선 고고생 한번. 항상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출발이었습니다. 쇼 갑니다. 아, 일단 차 사면 일단 압구정 가서 로데오 가서 일단은 승무원 지망생 하나 태우고 그 다음에 저기 케이블 TV에서 아나운서 하시는 그 기상캐스터. 아우, 나 올해 장가 갈 것 같아. 어, 느낌 왔어. 아니 근데 벤츠 E클래스가 600만 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와, 나는 깜짝 놀랐네. 야, 여러분들 벤츠 E클래스가 600만 원이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싸긴 엄청 싸다. 잠깐만, 우리 선배님인데 네. 선배님 이렇게 중고차 하시는 선배님인데 네, 통화 한번 해볼게요 한번. 어. 선배님 반갑습니다. 출발하셨습니다. 출발.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차에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평생 뚜벅이로 살 수 없어가지고 아무튼 좀 봤는데 벤츠 E클래스가 600만 원 돼 있더라고. 나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죠. 만약에 그 600만 원 맞으면 선배님 다 사시겠죠. 진짜 뭐 차도 볼 겸 컨텐츠도 할 겸 뭐 좀 그런 생각으로 저도 어쨌거나 차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벤츠 E클래스가 600만 원이면 이거는 거기서 사람이 한 세 번 죽었거나 아니면 차에 무슨 백미러 없거나 뭐 뭐라도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멀쩡한데 600만 원도 있어가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선배님 제가 선배님 수원에 계시죠? 그럼 제가 수원을 가겠습니다, 선배님. 예서 예,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맛있는 거 김밥 좀 가시면 저 이제 인연 끊습니다. 예,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럼 나 수원 가자. 수원 나 수원으로 갈래. 수원으로 꼬고쌤. 자, 그럼 이제 수원역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 수원역이고 우리 또 그 선배님께서 중고차 우리 또 야, 아 저 선배님 확실히 키가 확실히 큰 게 바로 보이네. 아,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라보 동고. 예. 브라보 동고. 아, 예. 야, 야. 아, 브라보 동고. 예. 아, 예. 우리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그 수원에서 또 중고차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계신 또 선배님입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아. 오늘 그 선배님. 네. 530만 원짜리 제가 오늘 벤츠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 선배님은 무조건 그보다 더 싸게 해주셔야죠. 저는 직기 후배니까. 그렇지. 직기 그럼요. 후배니까. 여러분들 530만 원보다 더 싼 오늘 벤츠 우리 선배님께 구매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그분은 530 처음 보는데 530 정도인데 선배님은 그냥, 더 싸게 줘야죠. 맞잖아요. 그 사람을 한번 일단 나중에 통화를 한번 해보든지 예, 하고 예. 다시 한번 맞춰보게. 그게 오케이. 실제로 맞는지. 그리고 저 우리도 촬영을 한번 진행을 예, 예, 괜찮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아, 고마워. 지금 다들 지금 너 온다 그래가지고 예. 다들 좀 불 떴어. 아 진짜요? 우리 연예인 온다 그래가지고 아. 아니 선배님 당연히 그 제가 530만원짜리 벤츠를 봤는데 에이 당연히 연예인한테 어울리겠군. 내가 맞춰줘야지. 그럼요. 아, 제가 인천으로 가려다가 수원으로 온 게 잘된 선택이죠. 한번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신의 한수예요?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이제 이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동하는 우리 매매단지 이동할 건데 예.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매매단지야. 이게 보게 되면은 전국에 중고차 한 8만 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중고차가 등록이 돼.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등록되는 그 중에서 우리가 3만 7천 대에서 4만 대를 왔다 갔다 이렇게 수원에서 하거든요. 전국에서 한 절반 정도의 차가 여기 있다고 보면 되는데 내가 너한테 정말 올바른 차를 보여주는 예. 게 목적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은 차를 보여주고 걸어서도 뭐 뛰어오면 그렇죠. 뭐 1분은 솔직히 좀 너무 빠른 거고 우샤인 볼트는 저기 1분 25초에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예. 1분 25초 나중에 예. 그분 기준으로 올려놔야 되겠어. 근데 무단횡단에서 벌금 5만 원 냈대. 그 내야 돼. 신내야 돼. 신나거든요. 빨리 가려고 무단횡단했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그렇죠. 일단 뭐 내가 그 가게에 보여주면 살 거잖아, 그지? 어우, 아니, 벤츠가 520이면 무슨 빚 내서라도 사야죠, 당연히. 그럼요. 그럼요. 무조건 사야죠. 오늘 계약하는 날이네. 좋다, 좋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계약 하나 하겠네, 진짜. 자, 와. 저기요, 우리 사무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벤츠 한 대 뽑읍시다. 가시죠. 일단 이게 우리 경기매매조합 정식,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예. 공식 전산인데 여기서는 모든 차들이 있는 차를 다 나오거든.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한번 530만원짜리 벤츠 한번 자 보자. 벤츠 E클래스라고 그랬잖아. 네, E클래스요. E클래스 있네. 550네. 이거 그럼 내가 500만원 줄 수 있지? 괜찮지? 뭐야 이거? 이거 벤츠잖아. 벤츠 E클래스 E200. 아, 흰색 맞지? 흰색이요, 흰색. 흰색이고, 흰색. 아, 또, 이건 약간 옛날 구형 느낌이고, 그 되게 좀 신차 느낌이었어, 그거는. 그래도. 신차 느낌? 그러면은, 다음 모델이, 벤츠, 이클래스 없는데, 일단은, 잠깐만, 이거 다. 아니, 완전 신차 있는데, 되게. 알겠어. 이건. 이런 식으로 내가 최신, 600만 원대 중에서 가장 최신으로 보여줄게. 네. 자, 연식이 가장 이게 연식으로 준비대로 할 거거든. 네. 94년식부터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최신 연식을 그렇죠, 또 보여줘야지. 그렇죠. 최신 연식 2009년식. 2009년도 09년식. 이거 봐. 이거 내가 이거 해줄 수 있지. 자, 신형. 그보다 아까 신형이다.
아이 이 느낌 아이 이런 것도 아니지 완전 야 이거 완전 신형이지 500만 원 이하에서는 600만 원대에서는 아니 근데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아까 530, 560인가 적혀 있었는데 되게 깔끔했는데 이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느낌 아예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야 20만 킬로 정도는 타야 이 정도 되지 벤츠인데 벤츠가 요즘 이 클래스 7천만 원씩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500 그 보고 놀란 거죠 그러니까 너가 본 걸 내가 얘기해 너 어떻게 봤는데 네이버 봤지? 네 네이버에. 네이버에서 네. 중고차로 검색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도 하거든 봐봐 여기 중고차가 나오는데 여기 사이트들 보면은 이런 걸 그대로 중고차를 당연히 네이버에 중고차를 찾아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렇죠 그렇죠 자 X파처럼 그게 바로 나오네 네 바로 나오네요 딱 검색하면 사람은 또 이렇게 또 본단 말이지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었어 맞아 여기 있었어 요거 맞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제가 봤던 게 벤츠 벤츠 일단 벤츠 찾지 뭐 벤츠 E클래스 맞아요 E클래스 560만원짜리 530만원이라며 아까 그러니까 560이 적혀있었는데 전화하니까 539으로 또 다운됐다 어이구 아 이거야? 어이구 맞아 이거야? 네 여기 배경에 여기 카멘 수원 매매단지고 수원이에요 여기가? 어, 여기 수원 뒤에 대우 아파트 근데 부천이라며 인천이라며 어 인천이랬어요 뭐 부평 신부평인가 뭐 아무튼 뭐 네. 이게 왜 호의라고 하냐 내가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 봐봐 어.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딱 인천에 있는 매물 여기 딱 보면은 네. 없어 어? 전국을 다 찾아봐도 20부 77 이상 없어 근데 내가 보여줄게 이 차가 어디 나와 있는지 보여줄게 네. 여기 보게 되면 팔린 매물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팔린 네. 매물의 데이터까지 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 네. 20부 여기 언제 팔렸는지 모르니까 77년도부터 20부 됐다 16년 1월 12일 날 판매됐던 거야 벤츠 뉴 E클래스 4,830만원에 어? 이거 우리 사무실에네 곽공신 그래요? 어 우리 사무실 차 우리 사무실이야 아 진짜로요? 와 이거 뭐야 이게 근데 아까는 그 판다고 돼 있던데 그러니까 그럼 4년 전에 팔린 거를 지금 판다고 하는 거 아니야? 4년 전에 사진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거지 자 이게 지금 14년식이잖아 예. 얘는 지금 아까 너가 봤던 게 어떻게 등록되는지 다시 보자 지금 15년식이 7800km 말이 되냐 이게? 아니 잠깐만 2000? 말이 안 되지 7800km 계기판도 봐봐 7800km 근데 계기판이 또 달라요 4480이야 자료가 하나도 안 맞잖아 키로수가 짧으니까 너도 봤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너가 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거야 내가 해줘도 500 해줄 수 있다 이거 야 그럼 그게 아니란 거네 아까 전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아까 너가 예뻐서 뭐 인터뷰도 하고 싶고 맞아 여자분 그지 여자분 예쁘지 어. 근데 이것도 지금 사람마저도 허위라는 거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자,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다 여자네? 자 여기 선미씨 아 너무 예뻐 응 네. 너무 예쁘지 아 선미씨 이쁘다 그지 이런 네. 사람 인터뷰하고 싶잖아 네, 그럼요 그지 구글 딱 이미지 검색 한번 눌려볼게 예 네. 딱 그러면은 저 사람의 이렇게 비싼 사진들 다 뜬단 말이야 예, 예. 그러면은 이 사람 수입차 우리 중고차 경매장 우리 중고차 경매장 예. 서울대 입구역 스튜디오 아, 이렇게 다 이용당하는 사진 아 그러면 이게 우리 흔히 말해서 약간 사진관에 이렇게 막 내놓은 사진 같은 사진 거 그냥 떼다가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사람 여기 또 예쁜 사람 또 유선미 씨 말고 한서희 씨 오 서희 아 서희 이쁘다 정말 강동 육조를 정말로 탈환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한서희 씨 여기 사진 있지? 응 여기 딱 보면은 여기 뭐가 돼 있노 이거 중국이잖아 중국 어 뭐야 중국분이야 이거? 어 중국분이시잖아 증명사진 이래도 돼? 개성사진 이게 다 중국이잖아 어? 중국 걔네? 중국이잖아 이거 중국분인데 한국말 중국말로 딜러하시는 거지 이거? 이게 없는 사람을 갖다가 아... 이거를 이것도 다 걸려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잡아가야 돼 이젠 빌어먹을 세상이 되어버린 거지 야 이게 너무했다 그러니까 샤킹을 좀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이게 근데 너무 진짜 같이 만들어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로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전화했을 때도 그분도 뭐 560인데 530에 저 조금 물건까지 또 깎아준다 그래요. 또 저 조건을 얘기했더니 뭐냐 4년만 타고 나중에 대팔 때 이거보다 뭐 더 못 바꾸는 끝이라길래 오 그렇구나 했는데 4년 동안 공짜 타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웬만하면 또 4년 타잖아요 차 그치? 그럼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전에 530이라고 했잖아 560이고 제가 가서 그 차를 보여달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단 차가 없잖아 아 없죠 없죠 오시면은 아까 그 차 바로 계약됐다
아니면은 와. 그 차가 지금 다른 분이 시승 나갔는데 들어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시라 하다가 와.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 차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아 다른 차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은 아 있을게요 한 10분 있다 또 다시 그 차 시간 좀 걸린다 그러네요 이러다가 나중에 한 20분 있다가 어 그 차 계약됐대요 그냥 다른 차를 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 만약에 또 그 차가 있는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거든 걔들도 그냥 사진을 무작위로 올리다 보면 있는 차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아까 걔들도 데이터에 이렇게 검색을 해봐 차 딱 이런 게 걸렸다 예.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500만 원에 예.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했다 예. 그러면은 500에 계약서 쓴다 어, 그거 500만 원인 거잖아 그지 500만 예. 원인 거지 예. 하지만 이 앞으로 할부가 1495만 원짜리를 갖다가 500만 원도 받고 2천만 원을 할부를 사인을 하게 왜냐면 이게 경매에서 그거 할부 약정이 있었던 건데 이게 2천만 원 쓰고 나중에 3개월 있다가 뭐 저희 쪽에서 완납 처리되는 거니까 그냥 계약서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인을 받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 너는 앞으로 한 40개월 60개월 동안 그 돈에 대한 2천만 원에 대한 할부를 네가 내는 거야 어? 저 그때 3개월 있으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끝 와 양아치네 완전히 진짜 이거는 내가 컨텐츠 잘 안 풀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말기 암 환자한테도 사기를 치고 나중에 와 소송 거세요? 소송 걸기 전에 돼지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놈들이야 이것들이 뉴스에서 본 것 같아 그거 그런 거 있어 난 내 옆에서 지인이 그런 거 다 했어 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사촌 형도 나한테 전화해서 야 선우가 아우디 Q5 얼마야? 3800이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형이 어 그래? 알겠어요 그 다음 주에 나한테 전화가 통화하는데 선우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랬는데 어. 인터넷에 계약서 쓰고 그 아까 이야기했던 어. 할부 계약서까지 다 쓴 거야 자기 앞으로 할부가 지금 뭐 4천만 원 떨어져 있고 돈은 1500만 원 또 줬고 어. 1000만 원 가량인가 아무튼 좀 1100만 원 가량 사기를 당했어 에이. 근데 그거 못 받아 야. 왜냐면 미리 이야기했으면은 뭐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근데 시기가 늦어지면은 못 받아 이것도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어 아. 만약 너 같이 갔으면은 잘못해가지고 누가 사인만 하나 잘못했어도 뭐 이름 앞으로 그냥 X 뻔한 거야 진짜 야 500만 원짜리 벤츠 아까 뭐 4천만 원이야 치자 어. 4천만 원이야 치자 그러면은 500만 원 외에 너 앞으로 한 6천만 원 할부가 들어온다 생각해봐봐 와 좌뗄 뻔했네 진짜 어, 그러니까 나도 줄 수 있어 벤츠 SC 클래스 내 너한테 500에 줄 수도 있어 사인 하나만 해줘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야 쉽지. 가서 그냥 된통 당할 뻔했네 아주 어. 그냥. 그럼 내가 덩치가 크니까 그걸 내가 뭐 뿌리 치면 되지 않냐 이런데 그런 게 절대 안 먹어. 자 내가 여기서 이야기해 줄게. 예. 예. 아 차 이쁘다 디스커버리. 이거 내가 현수한테 예. 200만 원에 줄게. 진짜요? 어. 200만 원? 내가 200만 원 준다니까 진짜. 그리고. 렌즈로버 어. 이거는 그냥 300만 원 줄게 300만 원이요? 어. 네 현금으로 바로 줄게요 300만 원이면 300만 원 현금 줘 네. 그래 계약서는 작성해야 되는 거 알지? 그렇죠 그 사인만 좀 할 게 많은데 네. 어 그것만 해주면 돼 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그렇지 사인을 좀 많이 하면은 이 차를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그 다음 달부터는 이 앞으로 이제 아 보지서가 날라오고 어 왜 할부금을 입금 안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유 그런 거야 아 그래서 벤츠가 500만 원이 되는 거고 나 너한테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어. 나 줄 수 있지 야 근데 모르는 사람이 진짜 그냥 그냥 당하지 눈 뜨고 당하겠네 아주 그치? 그냥 사인만 몇 개 했을 뿐인데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네. 오늘도 뭐 많이 했겠지만은 근데 차를 조금 신중하게 봐야 돼 내가 그러니까. 어떤 차를 봐야 되는지 하고 지금 차가 필요한데 또 콘텐츠나 이런 거 할 때도 또 차량이 또 활용되면 좋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럼요.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해가지고 차를 정해야 되고 용도가 없이 내가 그냥 한 천만 원이 있으니까 천만 원대 차를 찾아볼까? 이거는 안 줘 저 뭐 오늘 저 차 안 사고 가도 되는 거죠? 뭐 내가 강요하지 않잖아 네. 차 사고 가면은 나중에 내가 그 뒷감당 못할 것 같아 너 또 마음에 안 드는 차 샀다가 이거 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럼 내가 또 매입하면 넌 손해보는 거거든 그렇죠 차는 그렇죠. 최대한 적게 바꾸고 아, 내가 원하는 차를 빨리 해야 왜냐 이전비 나라에 세금 계속 낼 필요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지 그거는 적당한 선에서 내가 정해지면 그때 하면은 형이 그때도 도와줄 수 있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거야 차는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아 저 새끼 차 산 줄 알았는데 안 사 저 후계 새끼 이런 거 아니죠 이거?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네. 네, 나는 똑같아 만약에 연락 오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나한테 차 안 사셔도 되거든 왜냐면 네. 정말 안 사도 되고 정말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조회하는 것도 다 무료로 다 도와드릴 거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건 아셔야 돼. 제발 싼 차는 이유가 다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속이는 거 절대 속지 말고. 그리고 꽃뱀 있잖아. 그렇죠. 꽃뱀 원래 예쁜 장미나 이런 데 가시가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잘못하면 독버섯도 다 예쁘고 독사도 다 예뻐. 그럼요. 그냥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내가 합리적으로 돌아보다 보면 나한테 딱 맞는 그런 걸 보면 되는 거지. 전화번호에다가 제가 띄워드릴게요. 거기다가 문자로 차량 번호만 해야지 허위 매물인가요? 라고 찍어주시면 오 좋다. 허위 매물인 정보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야, 그렇게 대박이다.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뭐 제가 팬인 우리 후배님 그 구독자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제 구독자분들께도 그렇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속지 않는 방법 저한테 문자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차는 절대 저한테 안 사셔도 되시고요. 뭐 차를 저는 도매상이기 때문에 굳이 차량을 많이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많이 팔면 좋긴 하지.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래도 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고 그리고 차량을 선택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에 맞다고 그 차가 내 차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되게 그 이제 허위 매물이 어느 정도가 좀 있고 네. 또 제가 당할 뻔했고 그렇죠. 그 당할 뻔한 그 좌뗄 뻔했고 그 좌뗄 뻔한 그 위기를 또 넘겨주셨고 그렇죠. 살려주셨고 아무 오늘 정말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 정말로 정말 이렇게 좀 허위 매물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약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 차가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만 알고 싶은 그런 정보도 이렇게 또 그냥 문자 한 통으로 한번 네. 확인하시면 그것도 정말로 큰 정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허위 매물인가 아닌가 내가 보고 있는 게 실제로 있는 건가 있지 않은 건가 이걸 확인하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한번 뭐 문자 한번 보내시면 바로 또 얘기해 주시니까요. 제가 예전에 오늘의 유보라는 커뮤니티에서 예. 그래도 좀 이런 활동을 했는데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좋았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만큼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다. 네. 너무 현혹되지 말라. 오늘 안 사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뭐 저에게 맞는 거 해가지고 내가 네. 뭐 필요한 차 딱 정해지면은 야 다 수배해서 전국에 있는 차 중에서 다 좋은 걸 골라줄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걱정하지 말고.